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 기사. 서기 전 3000년경부터 서기 전 2333년경까지. 서기 전 3000년경부터 서기 전 1800년경 사이에 인도 유럽 어족 인도이란 어파가 출현하였습니다. 서기 전 3000년경부터 서기 전 1500년경 사이에 인도 유럽 어족 그리스 어파가 출현하였습니다. 서기 전 3000년경에 에게의 문명이 등장하였으며 크레테 미노아의 만자 문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기 전 2998년 개해년부터 서기 전 1938년까지 염제 신농국 제3대 제승이 60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3078년 개묘년부터 서기 전 2998년까지 염제 신농국 제2대 제임이 다스렸다고 하는데 이 제임과 제승의 순서를 바꾼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서기 전 2970년부터 서기 전 2879년까지 배달나라 제11대 거야발 한웅서기 전 3017년생 서기 전 2970년 48세 즉위 서기 전 2879년 149세 92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2938년 개해년부터 서기 전 2889년까지 염제 신농국 제4대 제명이 49년간 다스렸습니다. 이 제명을 제칙이라고도 기록합니다. 특히 이 제명은 베트남 월남 역사에서 그 시조이기도 합니다. 서기 전 2900년경에 수메르 지역에서 대홍수 이후에 이전의 우르크 문화기 서기 전 3100년경 서기 전 2900년경을 이어 키쉬 왕조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우르크 왕조 우르 1, 2 고왕조로 이어집니다. 서기 전 2889년 임자년부터 서기 전 2844년까지 염제국 제5대 제2가 45년간 다스렸습니다. 제2를 제직 제백이라고도 기록합니다. 서기 전 2878년부터 서기 전 2774년까지 배달나라 제12대 주무신 한웅 서기 전 2896년생 서기 전 2878년 19세 즉위 서기 전 2774년 123세 105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2850년부터 서기 전 2200년경까지 이집트 고왕국 시대이며 메네스 왕이 상하 이집트를 통일하였습니다. 서기 전 2844년 정유년부터 서기 전 2796년까지 염제국 제6대 제례가 48년간 다스렸습니다. 제례는 제리라고도 기록됩니다. 서기 전 2800년경에 인도 유럽 어족 발트 슬라브어파가 출현하였습니다. 서기 전 2796년 을유년부터 서기 전 2753년까지 염제국 제7대 제왕이 43년간 다스렸습니다. 제왕은 제해라고도 기록됩니다. 서기 전 2773년부터 서기 전 2707년까지 배달나라 제13대 사와라 한웅 서기 전 2806년생 서기 전 2773년 34세 즉위 서기 전 2707년 100세 67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2753년 무진년부터 서기 전 2697년까지 염제국 제8대 제유가 공상을 수도로 삼아 56년간 다스렸습니다. 제유는 유망제를 가리킵니다. 공상은 진류라는 곳입니다. 서기 전 2706년부터 서기 전 2598년까지 배달나라 제14대 자오지 한웅치우천왕 서기 전 2748년생 서기 전 2706년 43세 즉위 서기 전 2598년 151세 109년간 다스렸습니다. 치우천왕은 당시 염제 신농국의 제8대 유망에 이르러 염제국이 급격히 쇠퇴함에 따라 염제국을 병탄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던 유흥국왕 헌원으로 인하여 전운이 감돌던 시기에 호족을 하삭 즉 황하 상류에 살게끔 분거시켰습니다. 아마도 헌원의 장난에 주변의 호전적인 호족들이 전쟁에 가담하지 못하게 조치한 것이 됩니다. 서기 전 2706년경 배달나라 제14대 치우천왕이 산동 지역의 청구로 수도를 이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도를 이전한 것은 염제 신농국이 급격히 쇠퇴함에 따라 헌원을 비롯한 여러 제후들이 염제국을 병탄하려고 전쟁을 일으킬 것을 대비하여 반란국을 즉각 평정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실제 치우천왕은 12제후국을 평정하여 이후 약 300년 동안의 평화세상을 열었습니다. 치우천왕 시기에 노리용의 부드러운 곡선으로 상형문자를 그리듯 쓴 투정목이 있었으며 꽃 모양을 본뜬 글자인 화서라 불리는 상형문자가 창안되었습니다. 서기 전 2700년경 배달나라 제14대 치우천왕 때 자부선인이 음양오행의 칠정운천도를 정리하고 칠회제실력의 역법을 저술하였습니다. 자부선인은 녹서로 지은 사망내문을 헌원에게 전수하여 도를 깨닫게 하였으며 이에 황제연원은 전쟁을 그치고 치우천왕에게 신복하여 정식 중부의 천자인 황제로 봉해졌습니다. 자부선인은 칠회제실력으로 이루어진 28수 역법의 한역을 윷놀이로 만들어 후세에 전하였습니다. 또 자부선인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모양을 본뜬 우서라는 서체를 개발하였습니다. 서기 전 2698년 개인연에 헌원이 공손시 나라인 유흥국의 왕, 천자가 되었습니다. 서기 전 2697년 갑자년의 치우천왕은 유흥국 헌원이 병탄하려 탐내던 염제국을 먼저 평정하여 제8대 유망의 아들 괴를 다시 단웅국 웅시국의 하나에 봉하였습니다. 이 단웅국은 서기 전 2333년까지 5대에 걸쳐 365년간 이어집니다. 염제신농은 유흥국 시조 소전씨의 아들이며 소전씨는 원래 소호씨와 함께 원래 웅족이고 그 반계에 공손씨가 있고 공손씨의 후예로서 헌원이 나왔습니다. 이들 소전씨의 유흥국 헌원의 소위 웅국 염제신농국들이 모두 곰씨족, 웅씨족, 웅족, 곰족의 나라입니다. 염제신농은 웅족 고시씨의 후손인 소전씨의 아들로 강수의 살아 모계의 강성이고 황제연원은 원래 공손씨인데 모계의 희성으로 바꾸었습니다. 후대의 주나라가 희성의 나라입니다. 서기 전 2697년경부터 서기 전 2685년경 사이 약 10년간 유흥국 왕인 천자 헌원이 치우천왕에게 73회를 도전하고 합 100여 회를 도전하였으나 연전 연패하여 결국 치우천왕에게 신복하였습니다. 치우천왕은 헌원을 토벌하기 전에 경문을 반포하여 종당의 군사들로 하여금 삼신의 명령으로서 사기를 도두었습니다. 서기 전 2697년 갑자년부터 서기 전 2606년까지 단웅국 제1대염제국 제9대 제계가 91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2691년에 단웅국 제계 때 광성자 자부선인을 광명왕으로 봉하였습니다. 서기 전 2685년경에 결국 유흥국 왕 헌원은 치우천왕에게 신복하여 당시 배달나라 천하의 중부에 해당하는 중원의 천자 즉 황제로서 정식으로 봉해졌습니다. 이후 서기 전 2380년경까지 약 300년 동안 전후과 한 번 정도 전쟁으로 승전한 것 외에는 거의 전쟁이 없던 평화시대였습니다. 서기 전 2606년 을미년부터 서기 전 2535년까지 단웅국 제2대염제국 제10대 제망이 71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2600년경에 수메르 쇠기 문자가 출현하였습니다. 이때는 우르크 제후대왕 길가메시 시대입니다. 이후 움마와 라가시가 경쟁하게 되었으며 라가시의 패권 시대가 시작됩니다. 서기 전 2600년경부터 서기 전 1900년경 사이의 시기가 인더스 문명인 하라파 문명의 전성기입니다. 서기 전 2599년 이민년에 유흥국 천자 황제 헌원이 죽자 치우천왕이 염제국을 평정할 때 항복하였던 소호씨의 아들로 추정되는 소호금천이 유흥국 천자가 됩니다. 즉 소호금천은 황제연원의 친아들이 아니면서 즉위하였는데 선양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소호금천씨는 나중에 황제연원의 손자인 전욱고양씨에게 선양하고 고향 나라인 백제국으로 귀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소호금천씨는 천자 위에 천자라는 상천자, 태상천자라고 불립니다. 신라 김씨는 흉노의 왕족으로서 소호금천씨의 후예가 됩니다. 소호금천씨는 소호씨의 후예이며 소호씨는 웅족으로서 배달나라 초기 농사 담당관 고시씨의 후예입니다. 소호금천씨는 기씨이며 이 기씨의 후예로 기고노가 있고 이 기고노의 후손의 소풍이 있어 진주소씨의 상상계가 됩니다.
서기 전 2598년 계면연에 배달나라 제14대 치우천왕이 붕하였습니다. 치우천왕은 황제헌원보다 1년 후에 붕합니다. 그래서 황제헌원이 치우를 죽였다라는 중국 측 기록은 엄밀히 말하면 역사 왜곡에 해당하는데 실제로는 치우천왕의 종당 80일인 중 치우비라는 장수가 공을 서두르는 바람에 먼저 전사한 것을 두고 중국 측 역사 기록에서 이를 바꿔치기 하여 황제헌원이 치우천왕인 치우를 죽였다라고 조작한 것이 됩니다. 서기 전 2598년에 소호금천이 황제헌원을 이어 유흥국의 천자가 되어 서기 전 2514년까지 84년간 다스렸습니다. 소호금천은 소호의 후예로서 황제헌원의 친자가 아니며 치우천왕의 후광으로 유흥국 천자가 된 것으로 추론됩니다. 서기 전 2597년부터 서기 전 2509년까지 배달나라 제15대 치액특 한웅 서기 전 2626년생 서기 전 2597년 30세 즉위 서기 전 2509년 118세 89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2550년에 단웅국 제2대염제국 제10대 제망 때 자부선인의 사당을 세워 양현사라 하였습니다. 서기 전 2535년 병호년부터 서기 전 2459년까지 단웅국 제3대염제국 제11대 제성이 76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2523년에 유흥국왕 소호금천이 단웅국염제 신농국을 침범하였다가 화평하였습니다. 서기 전 2514년 정묘년부터 서기 전 2436년까지 전욱 고양이 소호금천으로부터 선양을 받아 황제헌원의 손자로서 78년간 유흥국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2508년부터 서기 전 2453년까지 배달나라 제16대 죽다리 한웅 서기 전 2551년생 서기 전 2508년 34세 즉위 서기 전 2453년 99세 56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2500년경부터 수메르 지역에 우르 제1왕조가 시작됩니다. 서기 전 2500년경부터 인도 유럽어족의 이탈리아어파가 출현하여 서기 전 1000년경에 이탈리아 반도로 가서 정착하였습니다. 서기 전 2500년경부터 인도 유럽어족의 켈트어파가 출현하였으며 중부 유럽 지역에 널리 분포하였습니다. 켈트족은 특히 고리 문양, 태극 문양, 삼태극 문양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서기 100년경에 로마 제국에 밀려 영국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기 전 2500년경부터 서기 전 1500년경의 베다가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됩니다. 서기 전 2500년경부터 서기 전 2400년경에 수메르 지역 라가쉬의 에안나툼이 수메르 최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서기 전 2500년경부터 이집트 지역에서 음력을 사용하였다 합니다. 물론 양력은 서기 전 3100년경부터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서기 전 2480년경부터 이집트 제5왕조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전 2476년에 단웅국 제3대 염제국 제11대 제성이 치우천왕을 모신 사당인 치우묘를 건립하였습니다. 서기 전 2472년에 단웅국염제국이 전욱고양의 유흥국과 수호를 맺었습니다. 서기 전 2470년경에 순의 아버지 고수씨 유호씨가 탄생한 것으로 됩니다. 유호씨는 서기 전 2370년 5월 2일에 탄생하신 단군왕건보다 100여 세가 많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호씨는 서기 전 2200년경까지 약 270여 세를 살았다고 추론되며 수는 서기 전 2343년생으로 서기 진 2284년에 하나라 시조가 된 우와 이복 동생 유상의 협공으로 전쟁 중 우의 군사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120세를 살았습니다. 서기 전 2459년 임술년부터 서기 전 2399년까지 단웅국 제4대염제국 제12대 태제가 60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2452년부터 서기 전 2381년까지 배달나라 제17대 혁다세 한웅 서기 전 2477년생 서기 전 2452년 26세 즉위 서기 전 2381년 97세 72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2450년부터 서기 전 609년까지 아시리아 시대가 1800년간입니다. 아시리아는 태양신 아슈르를 숭배하였으며 중개 무역으로 나라를 운영하였습니다. 서기 전 2436년 을유년부터 서기 전 2366년까지 제국 고신이 전후 고향을 이어 70년간 유흥국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2414년에 단웅국 태제 때 염제 신농국의 역사서를 지었습니다. 서기 전 2401년에 유흥국 제국 고신의 아들 요가 출생하였습니다. 요는 서기 전 2382년경 20여 세에 도에 봉해지고 서기 전 2357년 갑자년 45세에 이복형인 유흥국 천자 제지를 쳐서 멸하고 평양의 수도를 정하여 스스로 당을 세웠습니다. 소위 요임금을 제후도당시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서기 전 2400년경에 수메르 지역의 라가시 왕조에 엠메테나 왕이 출현하였습니다. 서기 전 2399년 임술년부터 서기 전 2333년까지 단웅국 제5대염제국 제13대 홍제가 66년간 다스렸습니다. 서기 전 2392년에 유흥국의 제국 고신이 단웅국을 침입하였으나 격퇴되었습니다. 서기 전 2380년부터 서기 전 2333년까지 배달나라 제18대 거불단 한웅단웅 서기 전 2414년생 서기 전 2380년 35세 즉위 서기 전 2333년 82세 48년간 다스렸습니다. 배달나라 18대 1565년간입니다. 배달나라 말기에 세력이 약해지면서 특히 당요가 역천으로 반란을 일으켜 주변의 땅을 점령하여 구주를 설치하였습니다. 서기 전 2349년경부터 서기 전 2334년까지 서너 차례에 걸쳐 당요가 당군왕검이 섭정하던 염제신농국의 후계국인 단웅국을 침략하였으며 서기 전 2334년에 기습 침략으로 단웅국왕 제5대 홍제가 연로로 인하여 전사하고 섭정왕 당군왕검은 측근 800을 이끌고 산동지역에서 동북으로 송화강 북단의 아사달로 이동하여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서기 전 2370년 신묘년 음력 5월 갑오월 2일 인시에 당군왕검이 탄생하셨습니다. 서기 전 2366년 을미년부터 서기 전 2357년까지 제지가 제국 고신을 이어 유흥국을 9년간 다스렸습니다. 제지는 제국 고신의 아들인 요의 이복형입니다. 서기 전 2357년에 요가 제지를 쳐서 멸하고 새로운 나라인 당을 세웠습니다. 황제헌왕과 치우천왕이 중국의 조상이냐 한국의 조상이냐 하는 것처럼 당 요와 조선개국 시조 당군왕검을 역사적으로 중국의 조상, 한국의 조상으로 나눕니다. 황제헌왕에서 당 요를 거치는 중원의 나라가 서기 전 403년경 주나라 전국시대에 이르러 소위 중화, 중국이라 자칭하였으며 반면 당군왕검이 세운 조선을 이은 나라는 후대 하나라 이후 처음에는 구이라고 불리다가 전국시대 이후 동이라고 불리면 고구려가 스스로 가운데 나라 즉 중국인 가을이라 하고 한 수당 등을 서토라 하였습니다. 고구려는 신라 등을 비칭으로써 이라 한 것이 되고 대진 발해가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리는 등으로 하여 고려시대 이후는 동국으로 자칭하게도 되며 조선시대에는 명나리를 중국이라 하게 됩니다. 서기 전 2359년부터 서기 전 2335년에 수메르 지역의 움마 도시국가의 루갈자가시가 등장하였습니다. 루갈자가시는 라가시와 250년간 전쟁을 벌여 서기 전 2342년에 라가시 일황조 서기 전 2600년 서기 전 2342년 멸망시킵니다. 서기 전 2357년 갑진년에 요가 유흥국 천자 제지를 멸하고 당을 세웠습니다. 서기 전 2357년 갑진년에 당군왕검이 14세에 단웅국 제5대 홍제 외조부의 섭정 비왕이 되었습니다. 서기 전 2350년경부터 서기 전 2150년경 사이에 수메르 지역의 아카드 왕조가 시작되었으며 여러 도시국가가 출현하였습니다. 서기 전 2350년경에 이집트 제육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기 전 2349년부터
서기 전 2334년 사이에 당뇨가 단군왕거 및 섭정하고 있던 염제신 농국의 후계국인 단운국을 3차례에 걸쳐 침입하였습니다. 단서대강에서는 서기 전 2357년 1차 침입, 서기 전 2353년에 2차 침입, 서기 전 2334년에 3차 침입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 전 2349년에 당뇨가 단운국을 침입하였으나 격퇴되었습니다. 서기 전 2348년에 수메르 지역에 소위 노아 대홍수가 발발하여 서기 전 2347년까지 그 여파가 1년간 이어졌습니다. 서기 전 2343년 무오년에 순이 출생하였습니다. 순은 서기 전 2324년 20세에 아버지 고수씨 일명 유호씨를 따라 당뇨를 토벌하러 갔던 환부의 직에 있었습니다. 환부는 율법을 조절하는 직책입니다. 이때 당요가 바로 굴복하는 바람에 평화시대가 되었으나 요가 순에게 두 딸을 시집 보내는 등으로 순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서기 전 2314년 순이 30세의 요에게 등용되었습니다. 이후 순은 서기 전 2294년에 요의 섭정이 되었고 서기 전 2288년에 발발한 소위 요순 9년 대홍수의 치수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순은 곤에게 치수를 맡겼으나 곤이 9년 동안 치수를 완수하지 못하자 서기 전 2284년에 요를 유폐시키고 천자 자리를 찬탈한 순은 서기 전 2280년에 곤을 우산해서 처형하였습니다. 서기 전 2340년경에 단군왕검 장자 부루가 탄생하였습니다. 부루는 태자로 섭정을 하였으며 서기 전 2267년에는 우순의 사공 우에게 오행치수법을 전수하여 소위 요순 9년 대홍수의 치수를 완수하게 하였습니다. 태자 부루는 단군조선 제2대 천왕으로 즉위하여 서기 전 2183년 무술년까지 58년간 다스리고 158세를 살았다고 추론됩니다. 규원사화에서 147세를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루 천왕이 붕한 때에 일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는 서기 전 2183년 양력 5월 8일에 해당하며 천문 프로그램으로서 실제 일식이 있었던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서기 전 2335년에 당요가 단운국을 제침하였습니다. 서기 전 2334년에 당요가 단운국을 3차 침입하여 왕성을 점령하는 바람에 연로한 단운국 홍제가 전쟁 중에 붕하고 38세의 섭정 단군왕검은 측근 800을 데리고 아사달로 피하였습니다. 서기 전 2334년부터 서기 전 2154년까지 수메르 지역의 아카드 왕조 시대입니다. 수메르 지역의 도시 키시 출신인 셈족 사르곤 서기 전 2334년부터 서기 전 2279년이 키쉬를 장악하고 우르크, 우룩, 라가쉬, 루갈자가시의 운마 등을 정복하여 아카드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후 184년 뒤에 구티족에 멸망하였습니다. 서기 전 2333년 10월 3일에 단군왕검이 천부사민을 전수하여 배달나라와 염제신 농국의 정통을 계승하여 아사달에서 구족의 추대로 조선을 개국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세계 인류문화 역사 연대기는 계속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